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고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샬롬 오넬송의 준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제 유튜브에 공백이 있었다 보니까 어떤 영상을 찍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좀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 좀 뜻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아서 추한 모습인데 최대한 있는 모습 그대로 담으려고 그냥 바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별거 없겠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챙겨주세요. 사실 이렇게 쉬는 날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은 청소예요. 평상시에 너무 정신없이 학교 다니랴 사역 다니랴 바쁘다 보니까 집은 정말 잠만 자고 옷만 갈아입고 가는 그런 정도여가지고 집이 난장판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위에 막 옷들도 막 떨어져 있고 바닥에도 장난 아니거든요. 청소를 얼른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좀 청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인스타그램으로 협찬받은 선글라스인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직 못 찍고 있어요. 너무 힙해. 지금 좀 두통이 있어가지고 계속 약을 먹는데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주신 덕분에 옷이 너무 많다. 치울 게 좀 치워볼까 하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여드린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제가 요즘 사실 운동을 또 안 해가지고 걱정하실 것 같아. 왜 이렇게 말랐어요? 예, 요즘 좀 말랐어요. 그래도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빨래해야 될 것들까지 갖다 놓으면 끝! 방 청소 끝! 청소는 대충 다 한 것 같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학교가 일찍 끝났어가지고 집에 와서 점심을 혼자 먹었었는데 피자를 먹었거든요. 피자가 남아가지고 이걸 좀 데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데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뭘 먹을 때 뭘 봐요. 유튜브를 보던가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걸 보던가 보는데 요즘 되게 자주 보는 유튜브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마스커스 TV의 홀리컴뱃이라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시즌2까지 1도 다 봤었는데 시즌2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볼 걸 다 봤기 때문에 지금은 제 친구가 추천해준 무빙을 한번 보려고요. 재밌더라고. 지금 한 3화까지 봤나? 씻고 왔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약속이 있는 건 아니고 내일 또 사역이 있어서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요즘 노방전도로 혼자 나가고 있거든요. 노방전도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이따가 전도 할 것 같고 전에 이제 또 내일 사역이 있어가지고 사역 준비를 하려고 왔고 앞에 사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질이 좀 낮아서 그런가 커피를 좀 많이 마셔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커피 안 마시고 차를 마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곧 전도를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좀 기도를 하려고 왔습니다. 사실 이 노방 전도가 되게 쉽지 않아요. 되게 떨리기도 하고 다 같이 교회에서 나갈 때는 몰랐는데 혼자 나가니까 정말 이 세상에 혼자 홀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떨림과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나가기 전엔 꼭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 좀 하고 나갈게요.
다 돌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려고요. 천연 트럭 앉아있으면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으려고 합니다. 네, 먹으려고 사왔어요. 와우 얘들아 교회 와 교회. 중학생 애들이 잘생겼대요. 안녕하세요. 안녕. 교회 다니니? 네.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녀? 저 수원 은행교회. 저는 세양교회. 다 교회 다니네? 대단한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세양교회로 와. 오히려 전도지를 나눠줄 때는 사람들이 피하다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하는 건가 하고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 같은 친구들은 신기하니까 말도 걸고 하고 카메라도 있으니까 대화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으로 동네에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주진 않지만 이상한 사람. 자 그러면 이제 교회를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2023 단일 기도회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일 기도회를 하러 교회에 왔는데 오늘이 사실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서 단일 기도회를 하는데 주말에는 가정에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에 나와서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간이 되어가지고 저는 오늘 다니엘 기도회까지 마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찍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할까요? 고민해볼게요. 일단 찍고 쓸 수 있으면 쓰고 못 쓸 것 같으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이 영적인 자매에서 태어나 예배와 사역의 역동성이 회복되어 한국교회의 갱신과 왔습니다. 예배 중간에 카메라 이제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여러분들께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보셔서 알겠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고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영상도 자주 올리고 할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 또 이제 내일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일찍 또 잠에 들려고 합니다. 최대한 매주 이제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